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랑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랑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0절에 엄청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혼돈의 상태죠.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을 때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방인으로서 유대인들이 행하는 것을 우리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어찌해야 될지 몰라서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 미혹된 사람들, 혼돈되어 있는 사람들,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강력하게 율법과 복음을 가지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5절에서 20절 말씀이 여러분에게 확실한 말씀의 지혜와 지식으로서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율법, 율법을 뭐라고 말하죠? 첫 언약이라 말하고 복음은 둘째 언약이라, 또 율법을 옛 언약이라, 복음을 새 언약이라 이런 식으로 말하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틀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아니, 이때까지가 우리가 들어온 말이 첫 언약이 율법이고 그것은 옛 언약이고 두 번째 언약이 복음이고 그것은 새로 준 언약이라고 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하나라는 걸 말한다는 거예요. 둘이 아닌 거예요. 하나. 첫 언약, 둘째 언약, 옛 언약, 새 언약 아니고 하나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정확하게 깨달아 알아서 더 이상의 혼돈이 없으셔야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이렇게 혼돈하고 있고 많은 지금도 오늘날에 예수 믿는 교회와 성도들이 혼돈하고 있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걸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언약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약속, 첫 번째 15절에 세상의 약속을 가지고 얘기를 시작합니다. 사람의 언약이 어떤 게 사람의 언약이냐? 사람의 언약은 무엇인가 정한 후에는 아무도 그것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언약이라는 의미에서는 친구 간의 약속 이런 의미보다는 법의 의미를 더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친구의 약속은 아 뭐 이렇게 하자 그랬다가도 아 참 내가 일이 생겼어 그러니까 바꾸자 뭐 이렇게 쉽게 바꿀 수 있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법적으로 해서 서로 간에 오케이 이렇게 하자라고 언약을 한 그런 법적인 언약의 의미를 더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 언약을 하고 나면 밑에다 사인을 하잖아요. 폐하거나 거기다 더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언약이라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게 언약이라는 거죠. 언약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언약도 이와 같이 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에 쌍방간에 거기에다가 사인을 합니다. 도장을 찍죠. 그래서 그 언약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언약이라는 거. 쌍방간에 그것이 동의가 될 때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누구에게 준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준 그 언약은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이냐라는 건데 그 약속은 바로 하나님이 그의 구원이 되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구원? 너로 말미암아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 또한 복을 받는데 그 자손이 무수히 많아지는 그리고 모든 민족이 다 그 아브라함의 준 그 복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어진다. 그거 하나만 갖고는 이해를 할 수가 없고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가보면 더 자세하게 말해요.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될 것이라. 근데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아서 없을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약속을 그냥 믿어요. 그러니까 육체로 아이를 하나도 가질 수 없을 때 그래서 내 종으로 상속하게 하시죠. 그거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들을 분명히 줄 텐데 그 아들은 뭐냐? 내게서 난 씨, 그 자손을 통해서 내가 그 약속을 이룰 것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혹 하갈일까? 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하나님은 그때에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라에게서 낳을 아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사라가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이 낳을 수 없는 중에 이삭이 약속의 자녀로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그냥 믿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믿음으로 의가 되었다는 것을 아브라함 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을 때 의로 여겨졌고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이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해요? 한국말로 개역개정에는 자손으로 표현되어져 있지만 킹제임스 버전에도 얘기하기를 씨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씨, 많은 씨, 다른 씨가 아니라 한 씨, 사라에게서 난 한 씨, 바로 이삭. 그를 통해서만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데 그것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라. 내 자손이라고 말하는 그 씨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약속의 아들로 온 이삭이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였구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때에 무엇을 하나님께 질문을 하냐면 하나님 이 일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사옵니까? 그럴 때 주님이 그에게 그 표적을 보여주는 거를 하게 하지만 그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 창세기 15장 13절로부터 말씀이 내 자손이 알지 못하는 이방의 족속에게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것이다. 그들이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지만 내가 그 이방 나라를 징벌할 것이며 그리고 그들을 내가 거기서 이끌어 낼 것이다. 그리고 4대가 되면 약속의 땅 바로 이 가나안 땅에 내 자손들이 들어와 살아서 너의 땅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대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거기서부터 건져내오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그분만이 구원이요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하신 약속이에요. 그런데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바로 그 구원에 이르게 되는 약속을 주신 것인데 그 약속을 이루는 표정의 시작이 출애굽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부터 나올 때 하나님이 보여준 사건은 무엇을 말해요? 모든 신 중에 뛰어난 신, 구원의 하나님은 한 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을 나타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행하심으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 하나를 세웠는데 그게 모세더라라는 거죠. 그 중보자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그들을 이끌어내면서 하나님이 그 모든 역사들을 그를 통해서 일했을 때 그들에게 요구되었던 건 하나였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실행한 것처럼 그 하나님이 믿을 만한 참 하나님인 것을 애굽에서 나타내시고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내신다는 그 약속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그대로 성취하게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 한 분이 바로 그들의 구원하신 약속하신 그분이라는 걸 믿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인도했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시편 78편 22절에 그들의 행한 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반역했고 하나님을 시험했고 하나님을 대적했다라고 말하거든요.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믿기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요구한 건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이시고 한 분 주가 되시는 것을 믿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모세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광야 길을 인도하고 또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요구한 것은 믿음이었다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계속해서 범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율법을 왜 주었느냐? 왜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야 하느냐? 그것은 범법함으로 더하여 진 것이니라. 만약에 그들이 죄를 짓고 범법을 해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면 율법이라는 게 굳이 주어질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여정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의 성취를 이뤄가는 과정 속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그들에게 주신 것은 그들이 죄를 지으니까 더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약속이 아닙니다. 율법은 그들이 죄를 짓기 때문에 더해준 거예요. 율법을 준 것은 법을 세운 거예요. 아까 사람 사이에 언약이라는 건 법의 관계가 이루어져서 서로 사인하는 것처럼 이제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준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니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법을 주시는 하나님, 즉 통치자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법을 받아서 지켜야 하는 피조물이라는 거.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그들이 다스림을 받고 보호함을 받는 자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더해준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줘요? 로마서 3장 20절에 말씀한 것처럼 율법은 약속이 아니고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율법에 하나만 범해도 사망이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 즉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은 너희들의 생명을 줄 수도 있고 너희를 보호할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너희를 심판하고 너희를 사망에 처하게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걸 가르쳐준 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언약이 아니기 때문에 히브리서 7장 16절에 율법은 아무 효력이 없는 무익한 것이라고 말해요. 무익하다. 무엇에 무익하다는 거예요?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데는 무익하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이르거나 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거나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이러한 모든 것에는 율법은 무익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고 그 약속은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는데 그 성취가 누구로 말미암아서 성취가 되어진다는 걸 오늘 말하느냐 하면 갈라디아서 3장 16절 바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입니다. 그 약속의 성취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만약에 이러한 약속이 율법으로 말미암았다면 헛되다라는 걸 말을 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율법은 아브라함 이후에 430년이나 지난 후에 준 것이 율법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430년 후에 지난 율법이 바꾸거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약속은 이미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고 약속의 자녀로 이삭이 왔을 때 그것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고 그리고 이삭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은 그 약속이 무엇으로 성취되길 원하시냐면 믿음으로 성취되어지는 걸 처음부터 원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믿음?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갈대와 우르에서 이끌어낸 너의 주니라 이 말을 창세기 15장에 합니다. 그를 갈대와 우르에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말한 분이 바로 너의 주라.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분을 주로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있는 모든 자손들에게는 똑같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무엇을 말했어요? 주를 말했죠. 주를 말했고 그 약속하신 주가 말씀하신 대로 모세를 중보자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여서 그 주 하나님이 너희를 이끄시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믿지 않으니까 율법을 더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주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더한 것이 율법입니다. 그동안 여러분 잘못 배우셨죠? 율법이 첫 언약이고 복음이 두 번째 언약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언약은 하나였고 그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고 그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아들은 이삭을 예표로 주셨지만 바로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모든 민족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약속. 모든 민족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약속. 이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430년 후에 생긴 그 율법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바꿀 수 없다는 얘기는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율법의 어떤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성취하고 그것을 얻는 길은 더더군다나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이 히브리서 7장 16절에는 무익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율법을 많이 안들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킨들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함을 얻는 것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 되심을 믿는 믿음. 그 하나님이 약속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지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축복이 임하려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질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그래서 미리 정하신 거예요. 율법 전에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율법 전에 미리 약속을 하시고 율법은 430년이 지난 후에 주신 거라는 거고 그 율법은 이스라엘이 범법을 함으로 인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주 되심을 알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을 주로 섬기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법으로 받았으니까 반드시 지켜 순종해야 되는 법인 거예요. 그럼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주가 되시고 그 주 되신 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토를 달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갖다부터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로 표현해요? 토기장이로 표현하잖아요. 토기장이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빚어서 만들어서 깨트려 버리고 싶으면 깨트려 버리고 쓰고 싶은 대로 만들어 쓰신다는 거.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놓여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정말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해야 된다라는 걸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절대 순종은 믿을 때에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가 되어지고 나의 생명의 길이 되어진다는 걸 믿는 사람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라는 거. 이걸 이론적으로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고 이걸 외워서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않나 복음으로만 의롭게 되어져 그게 아니라 오늘 바울이 정확하게 지금 말을 해주고 있어요. 믿음이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의롭게 되어진 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자손들이 바로 그 의롭담을 얻게 되어지는 것은 그가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후손 중에 오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의롭게 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일이 다 성취된 것을 보고도 믿지 않는다면 그는 의롭담을 얻을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열심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가지만 가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했으면 그대로 끝까지 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믿음으로 잘 가다가 불순종함으로 실족해요.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 상황에서 내가 불순종할 때 실족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주로 섬기고 계십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무조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자요. 거기에 아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되고요. 이렇게 할 수 없는 자라는 걸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했어요. 지키라고. 왜냐하면 사망이 두려우니까. 돌에 맞아 죽는 게 두려우니까. 그래서 그들은 율법 아래에서 항상 저주 가운데 노인자가 되어진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이 죄를 깨닫고 바로 하나님을 주로 바로 잘 섬겨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축복을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가 되게 하려는 즉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되게 하는 그 축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도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법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첫 언약이 아니에요. 옛 언약이 아닙니다. 율법은 범법함으로 더해진 거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을 주로 섬기라고.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에게 이거를 지키고 이거를 해야 된다고 준 율법과 같은 법이 아닙니다.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장소가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을 다 예수님이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걸 믿으라는 장소인 거예요. 믿음의 장소인 거예요. 그 십자가를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믿은 자는 그 안에서 자유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믿는 자는 그 십자가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고 믿는 자는 율법의 어떤 내 행위나 육의 행위로 뭔가 의롭담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 앞에 믿는 자로서 그분 앞에 굴복하고 그분을 주로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육을 따라 더 이상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산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복하는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의, 내 판단, 내 방법 아니 그건 다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어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사는 거 그걸 믿는 믿음 그러니까 믿으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 평강이 있어요. 믿으면 우리한테 희락이 있어요. 믿으면 우리한테 안정됨이 있어요. 믿으면 우리에게는 축복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복이지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를 무거운 짐으로 다 생각하면서 가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의 믿음은 나에게 모든 저주에서 건져주신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게 하는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는다고 입으로는 말하면서 천국의 것을 내 안에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믿는 사람인 거예요? 육의 것이 아직도 죽지 않아서 여전히 살아서 넘치는데 어떻게 믿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의의 삶을 사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믿고 순종하는 거, 그게 믿음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김을 받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주로 섬기고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내가 그대로 순종하고 나갈 때 내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제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고 하면서 육체에 자기 생각대로 막 살아 아니라는 거죠. 뭔가 열심히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뭔가 쫓아서 그 사람들을 그렇게 그냥 프로그램을 돌려서 그 안에서 의롭게 만들으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주시면 그대로 아멘 뿐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천사들을 통하여서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라 라는 말을 하죠. 시내산에서 천사를 통해서 모세가 율법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로서 그걸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뭐가 올 때까지? 약속하신 그 씨가 올 때까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일 뿐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그것은 그냥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겁니다. 여호수아하고 바꿔진 거예요. 완전히 거기서 끝난 거예요. 광야까지가 모세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갔던 거.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나안 땅의 정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8장 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선 반드시 모든 민족을 하나님과 같이 연결시키는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는데 그것이 바로 중보자의 직분이다. 그 언약의 중보자시라는 거예요. 율법이 무익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언약의 중보자이기 때문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을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삶을 얻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수 있는 중보자를 약속대로 세우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민족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을 때 삶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 마지막에 하는 말씀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주는 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럿이 아니라 한 분. 근데 그 주가 하나님이셨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던 것 같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보좌에 앉으셔서 주가 되심으로 한 분 하나님, 모든 민족의 한 분 하나님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모든 민족의 구주가 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미는 무슨 의미? 구원주. 그 구원주는 한 분이시라는 거. 그 구원주 한 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아브라함에게 한 그 약속 하나를 성취하시고 그 안에서 모든 민족이 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는 중보를 이루신 분, 언약의
중보자신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분 하나님을 모두가 섬기도록 하셨다라는 말을 지금 바울이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에베소 1장 10절에 가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유업은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복지. 근데 이 가나안 복지 유업을 모든 사람들이 다 물려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이 말씀이 오늘 본문 18절에 말씀한 거예요.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약속이다. 근데 그 약속은 무엇을 통해서 주어지냐? 믿음.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정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어떤 율법은 가미가 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 그 안에서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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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태복음 1장에 그 믿음의 후손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녀가 되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고 믿음이 아니고는 그 아브라함의 약속한 유업을 우리는 결단코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거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범법함으로 더했을 뿐이라는 거. 죄를 깨달아야 회개를 할 테니까 회개를 해야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아야 성령을 선물로 받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테니까 준 것이지 율법으로는 구원이나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얻는 거에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분명하게 아셨죠? 주 안에서 한 분 하나님이 되어지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으셔서 만물의 주가 되셨어요. 근데 다스리는 권세, 심판하는 권세 하나님이 다 그 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인자됨을 인하여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셨거든요. 오직 우리가 한 분 주로 섬기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생수. 이렇게 보좌를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의 주가 누구냐? 이스라엘의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 아무리 율법을 가졌다고 자랑을 해도 그 유업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고 히브리서 8장 5절에 성막은 모형과 그림자라고만 말했어요. 모형과 그림자.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 되어지고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자만 그의 몸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고 에베소서 1장 22절에 말한 것 모든 통치하는 권세를 다 그에게 주시고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고 우리는 그의 몸인 교회라는 거 절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적당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패하지도 못하고 더하지도 못하는 거 십자가 그 복음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말이지.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이 되셔서 나도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만 있으면 믿음으로 그분의 자녀가 되어지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그 유업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지고 믿음으로 그의 몸된 성전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절대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자들이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자들이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줄어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지 않으면서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가지 마 그러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우리는 우리 임의대로 살고 있어요. 그냥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가 쉽지 않은 이유는 내가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너무 살아있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없이 주님 말씀만 하는 대로 움직이는 자가 되어지면 자유하는 자입니다. 시키시는 것만 하면 되니까 주님이 저한테 너는 내가 주는 말씀을 그냥 선포해라. 그거 쉬운 일일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하느라고 애를 쓰세요. 저는 그분들보다 더 잘난 것도 없는데 그거 준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지 말래. 그리고 너는 기도 중에 내가 너한테 깨닫게 한 거 그거 선포하라는 거예요. 믿음만이 의로워지는 것을 바울이 말했다는 거. 이건 성령님이 열어주셔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주님이 가르쳐 줄 때까지 기다리다가 가르쳐 준 거 선포하는 거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셔요. 왜냐하면 살리는 말은 사람이 생각으로 짜내서 만들어낸 설교 속에서 살리는 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만 생명이 되어지고 살리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곤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절대 순종입니다. 거기에 사람의 생각, 사람의 어떤 판단, 이론 없습니다. 율법은 언약이 아니에요. 율법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이미 저주 가운데 놓여있는 심판 아래 놓인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이제까지 열심히 노력했다는 거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말씀 묵상하지 않고 예수님 잘 믿을 수 있겠어요? 없어요. 오직 주님을 믿으시면 여러분의 육체 환경, 혼적인 마음과 생각의 문제들, 환경 속에 있는 문제들 그냥 믿고 가세요. 시편 78편에 그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음식이 없을 때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유, 믿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 믿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주실 수 있는 능치 못함이 없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믿으시고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하고 맡기고 말씀하시는 대로만 순종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생명을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른 것을 무엇을 아끼겠느냐고 말씀하셨죠. 그게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을 한 것이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만 구하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가는 거.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사람입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먼저 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사람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이 주어졌을 뿐이지 이 십자가 길이 아무리 험난해도 주님이 함께하는 길입니다. 가기 싫고 무거워서 피하고 싶은 길이라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다 보면 엘리야가 뭔 일을 했어요? 그 850명의 거짓 선지자를 죽였어요. 그냥 주님이 하라 그러니까 했지만 그 다음에는 두려워서 도망을 갔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가? 또 지시를 하시죠. 어디를 가라. 먹이시고 다 마시게 하시고 주님이 다 하시고 결국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갔습니다.
정말 내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시죠?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가다 보면 칼이나 위협이 와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면 피할 수 있습니다. 나의 수명의 끝을 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주고자 하는 건 복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니 그저 감사, 감사뿐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 승리하시고 끝까지 승리하셔서 우리 주님 앞에 영원히 영원히 그 이름을 찬송하면서 나를 인도하신 이가 바로 나의 주 예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가는 모든 길에 그분은 그 이름의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셔야 그분이 구원의 하나님으로 찬송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다만 내가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 의심하느냐 아니냐 거기에 따라는 겁니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는가 믿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만 바라보시고 순종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이 믿음 주여 내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것을 말씀하시던 나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럭도 내가 요만큼도 뭔가 잘났다고 잘했다고 하는 고개를 바짝 드는 거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카락 하나도 들지 않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요. 믿음의 사람은 절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온유할 수밖에 없고요. 믿음의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 앞에 그러한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